교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승이라고 합니다. 네. 책 만들기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냥 살짝 맛보는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필사노트 50권을 다 다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모양이나 크기는 똑같지만은 그 모습은 좀 다르게 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어요. 무엇을 담을지, 제목도 절정해야 되고, 사진은 어떻게 할지, 자료는 어떻게 할지, 구성. 네, 네, 구성은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결정할 것들이 수만 가지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책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결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시고, 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분이 가져가시죠. 그렇죠? 큰일 났네요. 말하는 책들에는 다 내용이 있는 책만 책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빈 책도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든 책은 단절만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빈 숙지가 있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장까지 썼을 때 이 책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반책이요. 쓰레기가 됩니다. 어휴. 나중에 써야지 하고 서랍장에 넣어놓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거 버려야겠다. 근데 마지막까지 쓴 책은 버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쓰레기라고 표현이 한 거고요. 오늘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기록이 되잖아요. 하루하루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뿌듯하게 잘 살았어, 보람있는 하루였어, 재밌는 하루였어, 그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그 하루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루 동안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분들을 한 장에 한 분씩 기록을 해볼까 해요. 이 노트에다가 좀 더 저에 대해서 연구하는 노트로 쓰려고. 일기는 원래 좀 한 번씩 쓰긴 하는데, 그냥 막연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나를 탐구하고 나를 알아가고, 내가 나를 좀 더 잘 알아야 다른 사람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트로 쓰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해서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여기에다 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다행히도 이제 두껍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도 않아가지고 빨리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마음 먹을 때는 이렇게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3일이 돼서 내가 뭔가를 쉬어버리면 이제 뭔가 망쳤어. 이제 뭔가 그 깨끗한 종이에 흠집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아예 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일어서는 힘도 어쩌면은 꾸준히 이어가는 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노트 전달해 주실 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빼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